안녕하세요. 네팅엔즈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대바늘뜨기 코잡기 중에서 흔들코를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흔들코가 어떤 코인지를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기본 마코하고 흔들코하고 틀린 점은 흔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요거는 소매 미리 해놓은 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처럼 요렇게 겉뜨기, 안뜨기 한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끝에 모양이 이렇게 탄력도 있고 예쁘게 마무리가 져지는 그런 모양인데요. 보통 손목이나 허리, 또목 부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흔들코를 잡으시고 고무단을 이렇게 떠나가시면 이런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코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줄바늘에 하기로 했고요. 실은 여러분이 뜨시려는 폭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여유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20코 정도 잡아볼 예정인데요. 자, 20코 정도면은 한뭐 60cm? 그 정도 남기고, 이렇게 줄을, 짧은 거를 앞쪽으로 가고, 긴 줄을 뒤로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고리를 손에서 이렇게 안으로,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일단 뒤집어서 이게 지금 기초 마코 잡는 방법이죠. 근데 고무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홀스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은 끝과 끝이 코가 같아야 돼요. 겉뜨기로 시작했으면 겉뜨기, 안뜨기로 시작했으면 안뜨기. 이렇게 끝나야 되기 때문에 홀스코로 잡으시고요. 홀스코를 잡을 때맨첫 코를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찔러서 한번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끝에 한 코가 조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고리를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리는 그냥 편하신 대로 이렇게 만드셔서 안에서 실을 빼가지고 이렇게 잡으시면 고리가 만들어지죠. 고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조여줍니다. 조여주시고, 짧은 실을 몸쪽으로 놓고, 긴 실을 바깥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이렇게 잡으신 거를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자, 기본 마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엄지하고 둘째하고 이렇게 해서 빼내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라 흔들코 같은 경우에는 V자 모양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시작하는 게 겉뜨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시작을 할 건데요. 앞에서 엄지 있는 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바늘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둘째 손가락에 걸려 있는 실 있죠? 그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 위에서 아래로 돌립니다. 그래서 한번 꼬아주는 거예요. 자, 꼬아주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 실이 아래에 내려가 있어요. 아까는 앞쪽에서, 엄지 쪽에서 시작했죠? 그실 아래쪽에 있는 실을 반대로, 그 실부터 이제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실 있는 거를 아래에서 바늘을 위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엄지 쪽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꼽니다. 꼬아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엄지하고 둘째로 그꼰 거를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꼬인 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면은 이게 아래에 내려와 있어, 실이. 그럼 아래쪽에 내려온 실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래쪽, 엄지 쪽에서 아래에서 위로 넣고, 그 다음 실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꼽니다. 꼬아졌죠? 그러면 다시 아래 실이 이두 번째 손가락 쪽이에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다시 위에서 아래로 해서 꼬아주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모양 보시면은 두 개씩 세트가 돼요. 그래서 숫자 세기는 되레 편한데,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엄지손 쪽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래 있는 쪽 실, 아래에서 위로, 또 위에 있는 실, 위에서 아래로 해서 꼬옵니다. 자, 꼬아서 이렇게 손 잡아주시고요. 다시 반대쪽 꼬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한 세트죠. 매듭 사이로 두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여덟, 그 다음에 열아홉, 스물했어요. 홀수로 고무뜨기가 돼야 된다 그랬죠? 마지막 코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마지막 코를 아래에서 위로 해가지고 요걸 잡은 다음에 이 두 실을 묶어줘요. 묶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묶기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코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마코처럼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엄지 요 세모 안에 넣고 둘째 여기 안에 넣어서 엄지 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매듭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되면 따로 실을 묶어줄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코를 잡았습니다. 자, 잡은 다음에는 뒤로 돌려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첫째 단, 둘째 단 하는 것까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잘 봐주세요. 자, 이렇게 돌렸죠. 이제 뒷면 쪽 할 차례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실이 두 갈래 실이 있는데 짧은 쪽 실은 저쪽으로 놔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긴 쪽 실을 갖고 계속 떠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긴 쪽 실을 갖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어느 코가 겉뜨기, 어느 코가 안뜨기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겉뜨기하고 안뜨기, 이게 맨 첫 코를 겉뜨기로 뜨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방향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겉뜨기,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 안뜨기입니다. 방향을 보실 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요거 한 코만 보시면은 요게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겉뜨기. 그 다음 옆에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빗살 모양이 반대쪽으로 가죠? 이게 안뜨기입니다. 자, 그 모양을 보시고 이게 겉뜨기인지 안뜨기인지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자, 처음 코는 제가 겉뜨기 뜹니다. 겉뜨기 뜨실 줄 아시죠? 안에서 바깥으로 넣고 돌린 다음에 그 사이 구멍으로 빼내서 실 빼고. 자, 이게 겉뜨기예요. 자, 고무뜨기는 겉뜨기 한번 안뜨기 한번 이렇게 번갈아 되는 거죠. 그럼 실이 지금 바깥쪽으로 걸려 있으니까 안쪽으로 돌려주시고, 흔들 코의 특징은 뭐냐면은 안뜨기를 뺍니다. 안뜨기를 뜨지, 이렇게 뜨지 않고 그냥 실 앞으로 넘긴 다음에 뜨지 않고 이렇게 빼요. 빼고 이 안 앞으로 넘어온 실을 다시 겉뜨기 할 거니까 뒤로 넘깁니다. 그러면은 요 빗살 모양이 이렇게 갔으니까 겉뜨기 할 차례죠. 겉뜨기 보통 이렇게 찌르게 되죠. 근데 첫 줄은 이게 실 꼬임 때문에 실 꼬임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요 뒤쪽 구멍, 여기 요 뒤쪽 구멍,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여기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서 겉뜨기 첫 줄만 그렇게 합니다. 해서 뺍니다. 자, 겉뜨기 됐죠? 안뜨기 할 거니까 실 앞으로 옮겨와 주시고, 안뜨기 넣고 뜨지 않고 뺀다 그랬어요. 자, 다시 뒤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겉뜨기 여기가 아니라 요 구멍, 뒤에 구멍에 넣어서 겉뜨기 합니다. 자, 다시 실 앞으로 오고, 안뜨기는 뜨지 않고 빼주고,
다시 실 뒤로 넘기고 겉뜨기. 이게 겹으로 뜨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중뜨기처럼 겹뜨기입니다. 안뜨기는 넘겨주시고. 그래서 살짝 도톰해요. 그 부분이. 안뜨기 빼고 다시 실 뒤로 넘기고 겉뜨기. 실 안 뜨지 않고 옆으로 넘기고 겉뜨기. 자, 방향, 실의 방향하고 그거 겉뜨기 안뜨기 하는 거, 안뜨기 할 때 빼버리는 거, 그것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흔들코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안뜨기 빼고 겉뜨기. 안뜨기 빼고 겉뜨기. 안뜨기 빼고, 자, 마지막에 처음에 겉뜨기로 시작했으니까 겉뜨기로 끝난다고 했죠? 그게 옆에 겉뜨기하고 마주쳐서 꼬매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안뜨기 뒤로 넘겼고 겉뜨기는 똑같이 마지막 코는 떠줍니다. 자, 이제 첫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뒤로 돌려서 고무뜨기 2단째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훨씬 보기가 편해졌어요.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게 안뜨기고, 이런 식으로 약간 쏙 들어가 보이는 게 겉뜨기입니다. 겉뜨기 모양이 조금 나와요. 다시 요거 일자로 돼 있는 거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모양을 보실 줄 아시겠죠? 자, 첫 코는 안 뜨기는 무조건 뺀다고 그랬는데, 첫 코와 마지막 코는 뜹니다. 그래서 안 뜨기로 실 바깥에서, 바늘 바깥에서 안으로 꽂고, 안 뜨기 뜨시고요. 빼주세요. 그리고 실 넘겨주시고. 자, 요게 겉뜨기죠? 요번에는 방향이 제대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앞에서 뒤로 실 감고 빼고 겉뜨기 했습니다. 다시 실 앞으로 넘기고, 자, 이제 안뜨기 할 차례죠. 안뜨기 뺀다 그랬죠. 자, 뺐습니다. 그리고 실 겉으로 넘겨주고 다시 겉뜨기. 앞으로 안뜨기 안 뜨고 걸러주고 다시 겉뜨기. 실 앞으로 넘겨주고, 안뜨기, 걸러주고. 자, 요 모양이 굉장히 나중에 예쁘게 나와요. 자, 이렇게 그 모양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겉뜨기. 보통 흔들코는 4단 왔다 갔다 해서 4단을 떠줘요. 그런 다음에 원래 고무뜨기로 겉뜨기, 안뜨기 다 떠주면은 그게 흔들코 시작이고 고무뜨기를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자, 끝코는 떠준다고 했죠? 끝코 안뜨기로 떠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 완성했습니다. 이제 모양이 조금 더 예쁘게 나왔죠? 정확하게 겉뜨기, 안뜨기가 구별이 가죠? 자, 이번에 세 번째 줄. 겉뜨기 첫 코는 떠주죠? 떠주고, 그 다음에 안뜨기 걸러줍니다. 다시 겉뜨기. 안뜨기 걸러주고, 제가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 그냥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는 않으시죠? 근데 코를 중간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
이게 흔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까다로운데 보통 초보분은 힘들어 하세요. 근데 이걸 배워놔 주시면은 스웨터, 가디건, 뭐 목도리 아주 많이 이용하는 거니까 꼭 연습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겉뜨기로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줄. 마지막 흔들코 4단 시작할게요. 안뜨기. 첫 코는 떠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 뒤로 넘기고, 겉뜨기. 다시 안뜨기 차례에는 실 빼줍니다. 그리고 뒤로 넘기고, 다시 겉뜨기, 안뜨기 빼주고. 빼주고, 겉뜨기. 뜨기 빼주고, 겉뜨기. 마지막 코 안뜨기까지 떠주면은 흔들코 4단 완성. 자, 그러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탄력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4단 5잔째부터는 그냥 떠주는 거예요. 그냥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고무단을 그대로 떠주시는 건데 이게 약간 살짝 끝이 도톰해요. 근데 요렇게 돌아가면서 겹으로 뜬 것처럼 요렇게 보이는 게 흔들코입니다. 자, 이제 고무단 어떻게 뜨시냐면요. 고무단까지 연결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메리야스 뜨기는 한쪽은 쭉 겉뜨기, 뒤로 돌아가서는 안뜨기잖아요. 고무단은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한 번씩 번갈아 되는 겁니다. 두코 고무단은 두 개는 겉뜨기, 두 개는 안뜨기, 두개 겉뜨기, 두개 안뜨기.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짝을 이루면은 두코 고무단 뜨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 코스를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겉뜨기. 아까는 안뜨기를 뺐잖아요. 이렇게 빼지 않고 이제 다섯 번째 단부터는 안뜨기를 떠줍니다. 밖에서 안으로 찌르고 감고 빼고 다시 겉뜨기는 안에서 밖으로 실 앞으로 오고 겉뜨기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안뜨기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 이렇게 실 넣고 감고 그 사이 구멍으로 빼주고 실 반대쪽으로 자 다시 겉뜨기는 안에서 바깥으로 실 걸고 다시 안뜨기는 앞으로 실 넘어와서 자 요렇게 하는 게한코 고무뜨기입니다. 자 코를 보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요런 식으로 일자가 조그맣게 간게 안뜨기고 V자 모양으로 이렇게 된게 겉뜨기입니다. 그래서 고무단은 앞이나 뒤나 모양이 똑같습니다. 보통 손목 부분 또 내지는 허리 부분, 목 부분 요런 데는 다 고무뜨기로 시작을 하죠. 자, 시작할 때 이렇게 흔들코를 잡으셔서 고무뜨기를 하면은 모양도 예쁘고 탄력도 있고 산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배우셔서 스웨터 뜰때 한번 목도리 뜰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이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 겉뜨기, 끝코까지 쭉 떠주시면 이거가 고무뜨기입니다. 이제 똑같죠? 뒤에도 보이는 거 그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일자 간 거는 안뜨기, V자처럼 보이는 거는 겉뜨기. 그래서 지금 첫 코가 일자처럼 보이죠? 그래서 안뜨기, 걸어오고, 빼고. 이제, 근데 가령 이게 지금 이렇게 실을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두번 뜨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새 점점 옆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대로 이게 실에 바늘하고 이렇게 걸려 있는 코를 뜨셔야 돼요.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걸 뜨시면 안 됩니다. 요거를 뜨시는 경우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코가 점점 늘어났어요 이러시는 분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실 당겨 왔을 때 바늘에 걸려 있는 그 코를 뜨셔야지 돼요. 이게 초보분들이 많이 처음에 하는 실수입니다. 자, 바늘에 걸려 있는 실 이렇게 된거 아니고, 자, 걸려 있는 실이 첫 코는 조금 늘어지는데요. 그래서 뜨시고 나서 조금 실을 이렇게 좀 당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겉뜨기. 안 뜨기, 겉뜨기, 안 뜨기, 계속 고무뜨기 앞면, 뒷면 다 같이 해봤고요. 흔들 코 잡는 것까지 오늘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올려가시면은요,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니팅 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